온라인 가격 파괴 Y.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맘때 딱 좋은 메뉴.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줄 대한민국 대표 보양식.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국내산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동동. 뚝배기 가득 채운 깊고 진한 국물까지. 코코넛,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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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웃음은 백만 불짜리. 여기에 주인장 손맛 담긴 수제 반찬 다섯 가지까지 입장이요. 넉넉하게 즐기는 한여름의 삼계탕 한사 바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계탕 드셨을 때 좀 어떠세요? 맛있어요. 원래 소문났어요. 맛있어요.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 맛도 있고 먹고 또 이렇게 막 포장해가다니 맛있다고. 포장가 제가 그러는 거지. 삼계탕이 얼마예요? 얼마라고? 어머님들이 만약에 장사를 하신다. 방금 말씀하신 가격에 팔 수 있어요? 못 팔지요. 못 팔지요. 못 팔아요. 장사라는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과연 이윤이 남을까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싸고 마시길래 이렇게 칭찬이 자자한 건지. 꽉 찬 내부만 봐도 맛집인 건 알겠죠? 삼계탕 4개 주세요. 네, 삼계탕 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내 거, 내 거. 잘 먹겠습니다. 와. 삼계탕을 먹으러 왔으면 닭다리부터 뜯는 게 정석. 고소한 닭가슴살은 선택이 아닌 필수. 마지막은 밥은 말아야지. 응? 밥 말아 먹어도 엄청 맛있고요. 밥 한 술에 고기 얹고 생채까지 툭 그대로 입속으로 쏙. 국물은 화끈하게 원샷. 아, 최고의 맛이야. 삼계탕이 ᄉ ᄇ인 곳은 요새 찾아본 데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 데를 보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지금 전국 투어를 돌고 있어요.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서울 것만 가도 이 정도 하면 한 15,000원에서 한 2만 원대에서 먹을 수 있는데 알도 되게 크고 국물도 괜찮고 근데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상. 아무리 싸도 14,000원은 넘는데 손님들이 보장하는 훌륭한 맛은 기본. 국내산 6호 삼계만 사용해 재료도 우수한 이 집의 삼계탕. 이쯤 되면 가격 궁금해할 줄 알았슈. 얼마인지 너무 궁금하죠? 바로 알고 싶죠? 드디어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빨리 좀 알려줘요. 엄마, 8,000원? 짠. 짜자잔. 국내산 삼계탕이 한 그릇에 8,000원. 착한 가격 없어. 맞습니다. 삼계탕 나와요. 삼계탕 나와요. 자, 치치빡빡. 정성은 기본. 국내산 재료만 고집해 음식질도 훌륭하니 손님들이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도 이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게 맛있고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아주 될 것도 없어. 아주 누인네들 먹기는 딱 좋아요. 특히 이 집의 삼계탕은 국물이 진리. 어때? 맛있지? 본인이니까 계속 유려해. 간 맛좀 먹어봐. 더 맛있어. 너무 맛있다. 한 뚝배기 비우는 건 일도 아니요. 그냥 나 콜라만 국물이 끝내줘요. 최고예요. 국물이 너무 고소하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절대 뭐 가격이 싸다 해서 국물이 뭐 맹탕이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 국물 맛이 정말 깊고 진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 국물 비법이 뭐래요? 삼계탕 국물 재료를 하나하나 꺼내오는 사장님. 꺼내고 꺼내고 또 꺼내고 하나 둘 셋 넷 어머나 열 가지가 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 세 가지를 제가 꼽을 수가 있어요. 파뿌리, 그다음에 양파 껍질, 헛개 열매.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파뿌리하고 이 양파 껍질은 닭의 잡내도 많이 잡아주고 피로회 보기도 좋다고 그러고, 헛개 열매 같은 경우는 간에도 좋다고 그러고 또 육수에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설렁설렁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싸게 팔아도 아 이 집은 정말 가격도 싼데 맛도 진짜 진심이다, 정말 맛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가실 때 정말 기쁘고. 삼계탕 국물을 내는 기본 재료는 총 12가지. 사장님이 몇 년에 걸쳐 효능과 맛을 연구해 완성한 조합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기본 재료에 제철 약재를 추가로 넣기도 하지요. 기본 재료와 닭은 약 2시간 동안 끓입니다. 그래야 깊고 진한 국물 맛을 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완성인가 싶었는데 오라? 서로 소뚜껑을 탔습니다? 껐는데 뭔지요? 30분 동안 뜸을 들여야 돼요. 오, 또 여기서 부드러워지게 이 안에서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오, 맛있겠다. 그런데 원래 삼계탕은 찹쌀이 안에 들어있는데 홍기밥을 따로 주시네요? 찹쌀하고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먹다 보면 섞이잖아. 섞이는데 요거는 닭 따로 국물 따로 해서 밥을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좀 개운한 것 같고. 따로 제공되는 홍기밥은 삼계탕에 대한 사장님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부분인데요. 국물의 진한 맛과 닭고기의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찹쌀을 섞지 않고 따로 공깃밥을 주는 겁니다. 세심한 정성이 듬뿍 담긴 8,000원 삼계탕. 그런데 이 가격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렴하게 좀 팔 수 있는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거 어차피 뭐 제 집이니까. 이야, 예상했습니다. 건물주님. 여기 집이고? 네.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과를 식당으로 운영해 고정 임차료가 없고 이로 인해 월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절약되는 거죠. 많은 저기 누룽지 삼계탕도 있고 전복 인삼 삼계탕도 있고 또 다른 메뉴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더 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메뉴판에도 있는 가격 파괴 비밀. 삼계탕 외에 비교적 가격이 높은 다른 메뉴로 이윤을 추가하는 것. 사실 다른 메뉴도 시중가에 비하면 싼 편이죠. 전복 인삼 낙지 삼계탕 15,000원. 구수한 누룽지가 듬뿍 들어간 누룽지 삼계탕도 10,000원이면 됩니다.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으니 인기가 없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만 항상 해주세요. 그러면 대박 나겠어요. 벌써 대박 났어. 인심 가득 8,000원 삼계탕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무더울수록 생각나는 뜨거운 음식이자 서민들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보양식 삼계탕. 지금부터 한자리에서 우묵히 산내를 이어온 삼계탕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서울 한복판에서 밤낮 없이 치열한 삶의 현장이 펼쳐지는 곳, 바로 동대문인데요. 아, 바쁘죠. 이곳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56년을 맞이했다는 식당. 이곳의 여름철 메뉴는 오직 하나, 바로 삼계탕입니다. 무심하지만 뚝심 있게 버티는 이곳에는 어떤 힘이 숨어 있는 걸까요? 35년 전부터 가끔 오는 집인데요. 변함이 없어요. 한결 같은. 변함이 없고 잘 되는데도 옮길 생각 안 하고 이 자리에서 꾸준히 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존경하는 것 같아. 그렇군요. 다른 삼계탕 집은 거의 안 다니고 동대문에서는 이 집만 하고 있습니다. 손님에게 끈끈한 믿음을 주는 삼계탕집.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삼계탕집 상대 사장이고요. 네. 여기서 지금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 계시는 분이요. 어머니이자 미래 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두 분이 오늘 3대 맛집 주인공. 원래 칼국수 집이었던 곳을 이어받은 뒤 삼계탕집을 3대째 운영하다 보니 어느덧 56년이 된 가게인데요. 그렇군요. 그 세월만큼 주름살도 늘어났지만 맛 또한 깊어졌다고 합니다. 1대 이모 할머니로 시작해서 딸처럼 아낀 2대 사장님이 이어받고 그 뒤 취사병 출신의 아들이 든든하게 3대를 버티고 있는 이곳. 가난도 지나면 추억이 되듯이 30년 넘은 부뚜막은 이 집의 보물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이 가게가 5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는 엄청 활성화가 많이 돼서 힘들게 일하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땀과 기름때로 하루를 채우느라 고단했을 상인들과 기술자들은 툴툴 털고 내일을 열 수 있는 든든한 끼니가 필요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민들의 보양식인 삼계탕이 이곳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이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향한 발길을 오래도록 붙잡는 것은 아무래도 맛이겠죠. 네.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살짝 좀 느끼한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일단은 국물이 엄청 담백해요. 허한 마음까지도 채워준다죠. 일제 사장님의 철칙은 담백한 국물의 맛입니다. 삼대를 닮아 꾸밈 없는 국물 맛은 이 닭발이 노하우인데요. 저희 일대 이모 할머니의 원칙. 육수는 무조건 닭발로만 사용해라. 그거기 때문에 닭발을 사용하고 있어요. 잡내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닭발만 했을 경우 되게 담백하고 깔끔하고. 일주일에만 약 20kg의 닭발이 사용되는데 혹시 남았을 잡내 또한 약재로 잡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닭 본연의 맛을 담은 국물을 만들기 위해 사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부뚜막의 불조절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센 불에서만 장시간 끓이게 되면 색깔은 나지만 향이 날아가고 너무 연한 불에서 하면 냄새는 간직하지만 색깔이 안 나오고 불 앞에서 얼굴이 익어가고 눈을 뗄 수 없는 작업이죠. 네. 보시면 저희 솥이 되게 오래돼 보이지만 저희도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솥을 바꾸거든요. 제가 줄이고 싶을 때 확 줄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높이고 싶을 때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용이한 불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양은 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깐깐한 불조절이 가능한 양은 솥 또한 3대가 지켜온 노하우. 얼핏 보면 다소 초라하지만 맛을 내는 중요한 도구로 대대로 이어가는 정신과 꼭 닮았습니다. 그렇게 우려낸 육수는 주방을 함께 지켜온 모자가 함께 확인하는데요. 이제 육수가 언제나 불어났다. 엄마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야, 엄마보다 훨씬 육수를 아이고, 아주 뭐 서로 칭찬해 주시고 보기 좋습니다. 엄마의 내공을 그대로 배운 아들은 더 맑은 육수를 위해 달근 따로 물에 푹 도와줍니다. 이렇게 초벌 삼기를 해줘야 닭의 누린내와 기름이 쪽 빠지고 닭 본연의 맛이 확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깔끔한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삶은 닭을 닭발 육수에 한 소끔 끓이면 3대의 삼계탕이 되는 겁니다. 육수가 스며들어 구수한 맛을 뽐내는 닭고기에 매료되면 금세 이렇게 국물만 남습니다. 우리 사리 세 개만 추가로 해주세요. 어? 아, 면사리 세 개 추가해주세요. 사리? 면사리 네 개만 주세요. 면사리? 손님들이 주문한 사리는 바로 아까 그 닭발 육수에 넣어져서 삶아주는데요. 오, 맛있겠다. 이렇게 끓여야지만 국물 없이 면채나가도 어이구, 마음에 들어. 국물의 면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맛의 조화는 물론 절묘한 식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닭칼국수잖아요, 그냥. 이게 바로 보드러운 목넘김과 혀끝에 도는 감칠맛이 특징인 삼계탕 국수입니다. 진짜 맛있겠다. 너무 부럽네요, 지금. 이건 배불러다 먹을 수 있어요. 육수하고 칼국수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형, 1번에 탕 3개요. 1번에 3개요. 근데 밖에 웨이팅 3분 계세요. 형, 1번에 3분 가시고 거기 2분 앉힐 거예요, 형. 일곱 테이블이 전부인 가게지만 점심시간마다 숨가쁘게 달려온 모자인데요.
정신 없네요, 점심시간에. 네, 그래, 이건 약과예요. 약과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쁠수록 더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대일 사장님의 철칙이죠. 손님을 은인처럼. 아, 중요하죠. 이 철칙에는 구수한 사람 냄새가 나는 사연이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자리가 잡혀가려고 하는데 조르독감이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진짜 그때는 정말 울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런 거 아랑곳도 없이 오셔서 많이 드시고 가주시고 또 저희한테 정말 말씀도 많이 위로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삼계탕집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3326이요. 네네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갖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개? 네? 반찬 쏠까? 두 개 있어요. 네, 반찬 싸주셔야 돼요. 대단하시네요. 가게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준 단골 손님을 위한 삼계탕 배달까지. 아. 저희 가게는 단골분들이 키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배달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여름에만 바빠도. 야. 여유 없이 생업을 일구느라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단골 손님들을 못 본 척 할 수 없었던 사장님. 진한 삼계탕 한 그릇으로 하루를 위로받으실 수 있다면 힘이 닿는 한 계속 배달을 할 거라고 합니다. 삼계탕 배달되면 시켜 먹죠. 늦었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사장님 같은 분들 때문에 참 힘을 내고 있습니다. 나의, 감사합니다. 나의 뭐 한두 해 단골이야. 30년 단골인데.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진짜 찐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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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한 네다섯 번은 먹는 편입니다. 매주 한 번씩 워낙 뭐 저도 이 자리에서 장사한 지가 한 30년 됐고요. 저기는 뭐 저보다 더 오래됐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을 나누는 이웃사촌들 같죠. 사장님 저 불경기가 없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주는 단골들. 변함이 없어, 이 집은. 감사하죠, 서로가. 건강 유지하면서 그 집에 매상 올려줘서도 좋고 내 힘이 나서도 좋고. 서로가 감사한 단골은 물론 처음 방문한 손님의 입맛 또한 신경 쓰는 사장님. 아, 맛 괜찮아요? 다 먹은 그릇 확인 또한 오래 묵은 습관인데요. 10년 전만 해도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래서 뭐가 좀 부족했을까? 저래서 부족했을까? 하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좀 더 많은 걸 보완도 좀 하고 다 거의 다 많이 다 드시는데 가끔 이렇게 남기신 분들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항상 그걸 저는 좀 생각을 한 편이에요. 그렇게 손님의 그릇을 보며 가슴 졸이는 어머니를 보다 보니 3대 사장님에게는 철칙이 생겼다는데요. 그건 바로 하루 80마리 한정 판매입니다. 아, 한정 판매. 반찬과 인삼주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만들다 보니 어렵게 내린 결정인데요. 그렇다 보니 보통 오후 3시가 되면 속치 바닥을 보입니다. 80마리 여기까지가 다야?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18분만 더 받으면 돼요. 18개요? 네. 18개 오케이. 사실 한정 판매에 반대했던 이대 사장님인데요. 아, 마음 아프죠. 미안하고. 일부러 여기 저희 집은 정말 그냥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셨다 그냥 가시면 속상해요. 저희 어머니 때까지만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팔 때는 한 2-300마리 정도 팔더라고요.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주방 사정상 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한테 집중을 해서 그분들한테 최고의 만족감을 높여서 다시 오게끔 만들자. 그래서 저는 딱 하루에 80마리 이걸 딱 고집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맛을 지킬 장사 철학이자 사장님 본인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삼계탕 맛집 하면 저희가 무조건 먼저 생각나는 게 저의 바람이면 바람이고 그 덕분에 저희도 돈 많이 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대부터 지켜온 맛에 이대의 진심을 더하고 3대의 뜨거운 약속으로 끓여낸 동대문 삼계탕이었습니다.
더위 앞에서도 푸른 기운 꺾이지 않고 잘 자라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연잎입니다. 극심한 가뭄 탓에 예년보다 우짜라진 못했어도 쓰임새가 많아 재할 일 톡톡히 한다는 연잎. 연잎밥도 해먹고요. 연잎 닭배숙도 해먹고요. 저희가 이제 연잎 진흙구이도 해먹고요. 이제 연잎 효소도 담고. 가장 더운 여름철에 만개하는 연잎을 수확한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연잎으로 또 여름을 났습니다.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기억하는 여름 대표 음식 삼계탕. 밤, 대추, 인삼은 기본이고 여기에 아주 특별한 게 들어간답니다. 연해서 나는 씨앗인데요. 이게 저기 껍질까지 먹으면 좋은 건데 이건 작년에 이제 농사를 지은 건데 올해는 이제 냉동육을 써요. 지금 이제 생년육이 없으니까 냉동을 쓰거든요. 혈관 개선에 좋다는 연자육을 닭이 품습니다. 속 채운 닭은 연잎에 싸주는데요. 연잎이 흔하던 시절에는 여름이 오면 연잎 삼계탕을 흔히 먹었답니다. 연잎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닭을 삼계탕을 하면 뭐가 좋아요? 잡내가 없어요. 닭의 비린내가 또 특유의 비린내 나잖아요. 닭의 네, 냄새가. 네, 네. 그런 냄새도 없고 또 향도 좋고 이게 또 연잎 향이 또 배면은 맛도 그 육질도 쫄깃하고 좋아요. 닭에 연잎의 은은한 향을 더하고 육질까지 책임진다니 별반 다를 것 없는 삼계탕이 연잎 한 장으로 그 품격이 높아집니다. 이게 속에 공기가 있어서 부르기 위해서 뜨는 거거든요. 연잎이 닭의 육즙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어서 고기 맛이 더욱 좋아진답니다. 파, 마늘, 양파를 가득 넣고 팔팔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 보기만 해도 참 덥네요. 닭이 푹 고아질 동안 또 다른 음식을 해볼 참입니다. 닭을 연잎으로 싸는 건 삼계탕을 끓일 때와 같은데요. 이번엔 방금과는 달리 한지를 물에 적셔 연잎 위로 다시 한번 포장하듯 싸냅니다. 그런 다음 물에 적신 황토를 발라주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서 진흙구이를 해먹는 거지. 본토배기. 충청도의 본토배기, 진흙구이. 황토 연잎 진흙구이는 불이 아닌 열로 익힙니다. 그러려면 땅을 파고 그 위에 달군 숯을 깔아줘야 하죠. 이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익혀야 하는 거예요? 아,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숯에다가 올려놓으면 지금 현재 숯이 여기 위에는 안 얹히는데 여기서 이제 숯을 한을 100한을 이걸 넣으면 여기 이제 불이 붙으면서 은은하게 달군 숯의 열기가 식재료로 전달되면서 서서히 부어진다는데요. 직화로 바로 익힌 맛과는 차원이 다르답니다. 그 맛이 기대되네요. 성인병 예방과 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연잎을 마을 사람들은 음식에 다양하게 접목했습니다. 즙을 내서 칼국수 반죽을 하면 고운 빛깔은 물론 면발이 굵지 않고 오래 간다는데요. 땀 잔뜩 흘리며 만드는 수고로움이 잊힐 정도로 맛있는 면발이 탄생한답니다. 아, 이걸 이제 삶아서 찬물에 헹구잖아요. 그래서 내국 해서 먹으면 되거든요. 도시로 나간 사람들도 이 맛이 그리워 여름 휴가를 고향으로 올 정도랍니다. 연잎 냉칼국수 한 그릇에 고향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도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얼음 넣으면요 면발이서 쫄깃하고 탱글탱글해지거든요. 얼음에 이 한 그릇 먹으면 시원하게 더위가 싹 가시겠네 그냥. 아찔한 냉수 마찰 끝낸 면발에 가지런히 고명을 올립니다. 여기에 차갑게 식힌 당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철옹성처럼 버티던 더위도 한 번에 백기를 들게 한다는 연잎 냉칼국수 완성입니다. 가마솥에 삼계탕도 신호를 보냅니다. 특별한 한약재를 넣지 않아도 까칠까칠한 여름 입맛에 기름칠 단단히 해주는 음식이랍니다. 깔끔하고 향긋한 삼계탕이 속을 드러냅니다. 뜨끈하게 한 그릇 비워내면 여름 따윈 문제될 게 없겠네요. 장장 2시간. 드디어 달기 단단해진 황토 갑옷을 벗습니다. 칠구이 잘 됐다. 들어갑니다. 잘 지었네. 집이 아주 기름기가 쏙 빠진 게 아주 좋네요. 기다림을 배신하지 않는 연잎 진흙 닭구이입니다. 입안에서만 기억되는 가벼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 몸에 기억된 여름의 맛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콜라겐, 콜라겐입니다. 어머니, 맛이 많이 드십시오. 연잎이 푸르러지는 시기, 더위도 함께 찾아오죠.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웃으며 건강하게 이 계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더위 처방전, 연잎밥상 덕분입니다. 고달픔 속에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우리네 삶이 깃든 노포 역시 많은 우여곡절을 그 속에 품고 있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호반의 도시 춘천인데요. 이번 중복을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여름 보양식, 바로 이것입니다. 뜨거운 물속으로 몸을 던진 닭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여름 대표 보양식, 쫄깃쫄깃 영양 만점 삼계탕입니다. 그리고 이곳 춘천에서 만날 노포 역시 삼계탕으로 대를 이어오는 곳이라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알아보시네요. 네, 정말 감사하게. 파마까지요? 춘천에 아주 오래된 수가 있으신데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조금 내려가시면 네. 대추나무 있고 그 네. 진짜 큰 집이 있어요. 40년 됐는데요. 오래됐어요. 그 집이라서 우유도 잡고 와. 대추나무 우유? 있는 집으로. 대추나무 있는 집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동네 어르신들의 추천을 받아 찾아간 오늘의 노포. 아니, 진짜 대추나무네. 커다란 대추나무가 가장 먼저 반겨줍니다. 야, 40년 전통의 맛. 기대감과 설렘을 안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마다 닭다리 하나씩 들고 뜯는 모습이 마치 보약 한 잔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삼복 중엔 삼계탕이 인기 만점이죠. 여름에 이걸 먹어줘야죠. 그러면 근데 내일에 딱 맞아요. 저희가 운동하는 모임인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막 두끈두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번 딱 여기. 네. 좀 약간 닭다리에 또. 아, 닭다리가 일로 왔군요. 아, 여기 약간 닭다리 모양 같은데요? 닭다리 먹으면? 닭다리 안 먹으면?
몸보신을 위해 처음 온 손님은 물론 노포의 오랜 단골도 있습니다. 백숙으로 그냥 먹고 이랬는데 네. 이 집이 생김으로서 이제 삼계탕이 된 거지. 아, 그 전통 있는 집이에요. 아, 그 몇 년 단골이신데요? 저는 30년이요. 30년 단골이요? 네, 집에서 30년 동안 삼계탕을 집에서 안 끓였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손님들 대신 삼계탕을 끓여온 노포의 주인은 누굴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되세요? 네, 근데 무늬만 사장. 무늬만 사장. 무늬만 사장. 아, 그럼 진짜 사장님은 어디 계신? 아, 어머니 계세요? 아니, 언니, 안녕하세요. 네. 잠깐 들어가도 되나요? 아, 네. 아, 진짜 사장님이시구나. 네. 아, 네. 어머니는 좀 몇 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거의 40년 전부터 딸한테 냉기 중에 한 10년 거진. 아, 그럼 따님이 지금 전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 그럼 어머니는요? 이제 뭐 나야 이제 종어머니나. 재산은 누가? 아직 엄마 거. 아직 어머니 거?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지. 사이좋은 모녀가 내어주는 뚝배기 한 그릇. 40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맛만큼이나 삼계탕에 쏟은 노포의 정성 또한 한결같았다는데요. 백문이 불여일식, 그 맛을 보기 전까진 그 맛 또한 논할 순 없겠죠. 야, 어떤 맛이 배웠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냄새 좋다. 진짜 한 마리가 그냥 다 들어갔네요. 한 마리. 가장 설레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안에 이게 찹쌀일까요? 우선 닭다리부터 들고 뜯었는데요. 쏙 빠지네요. 뜨거워도 멈출 수 없더라고요. 방송 보면서 안 줘요? 삼계탕은 안 줘요. 고소하고 고기는 부드럽고 아, 농매요 그냥. 다음은 닭의 뱃속을 꽉 채우고 있는 찹쌀밥 차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냥 밥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풀어가지고 그냥 죽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전 이거 넣고 같이 끓여가지고 퍼질 줄 알았는데 밥알이 찐 것처럼. 네, 꼬들꼬들하네요. 아. 이것도 드셔야지. 인삼우유. 인삼우유. 우유에 인삼을 통째로 넣고 갈아서 만든 겁니다. 아, 진하네요. 인간의 기름기가 싹 없어졌어요. 뭐 깔끔하네요. 네. 우유보다도 더 깔끔한 것 같은데? 애기들도 좋아요. 야, 아니 무슨 지금 느낌이 약간 왕된 느낌. 왕된 느낌이야. 노포의 시작은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우리 고향 금산. 아니 근데 어떻게 춘천까지 오시게 됐어요? 인삼 장사. 삼월 우리가 갖고 만치니까 네. 큰 거 넣어주고 삼계탕 양삼월은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1979년 충남 금산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인삼을 팔러 왔던 부부는 삼계탕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게에 대한 애정이 깊던 남편은 8년 전 노포라는 커다란 선물을 남기고 떠났는데요. 영상 자료도 있네요. 네. 아, 이게 50년 전 모습인 거예요? 네,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아쉬움보단 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크다는 가족. 그래서일까요? 노포는 오늘 역시 40년 전과 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남편이 그랬듯 아버지가 그랬듯 그날 쓸 닭만 드린답니다. 이게 다 몇 마리예요? 이게 100마리예요. 100마리요? 그날 쓸 거는 그날그날 들어오는 게 철칙이에요. 아, 아니,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번거롭지 않으세요? 이거 계속 받으려면 이렇게? 제일 우선적인 일이에요. 40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온 작업이라는데요. 손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 기름도 빼야지. 허패 있는 거 뭐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빼야지. 뭐 내장도 조금 들었으면 빼야지. 손 몇 번 가야 돼. 꿰부리지 않고 지켜온 전통은 속을 채우는 재료도 마찬가지인데요. 복닭하고 소금하고 마늘하고 고추하고 간장. 최소한의 재료로 과하지 않게 오랫동안 삼계탕을 만들어온 노포. 다른 비법은 또 없을까요? 중복을 앞두고 있는데 집에서 삼계탕 만들 때 맛있게 만드는 비법. 다른 집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네. 목을 속으로 넣어서 물 안 들어가게 막아주고 다 넣고 X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이러면은 딱 들어가면은 밥이 쪄지잖아요, 속에서. 찰지고 더 쫀득쫀득하게 찰밥처럼. 근데 뭐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냥 우리 집 갔다 와. 이게 최고네요. 맞는 말씀 드리고. 삼계탕을 만드는 법만큼이나 가게 곳곳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그중엔 발명품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장님 이거는 연탄 들 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예, 연탄 아직도 쓰세요? 아니요, 이거 뚝배기 들을 때 뜨겁고 위험하니까 예. 안전하게 하려고 뚝뚝어서 아~ 어머나! 네. 이게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안성맞춤인데요? 네. 진짜 안전하네요. 네, 네. 뚝배기 꺼내면서 하도 손을 대니까 아버지가 야, 대전까지 이거를 들고 가가지고 네. 연탄집게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용접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네. 말 안 듣고 애무 그런 사람 미운 사람 있으면은 아 이걸로요? 말 잘 들어야겠어요. 뭐 시끄러운 사람 있으면 이렇게 딱 하면 이미 안 무너지겠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사소하지만 그 속에서 가족을 생각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세상 모든 노포가 다 그렇듯 하나부터 열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노포를 찾는 단골 손님 또한 그렇고요. 삼계탕 맛 어떠세요? 좋죠. 아, 자주 드시는 편이세요? 예, 한 39년 전 단골로 다니고 있어요. 목조 건물 2층에서 조그맣게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 사실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허할 때 이럴 때 먹으면 든든한 것 같아요. 아니, 그 20대 초반에 40년 단골이시면 지금까지 몇 마리나 드신 거예요? 닭 농장 하나는 들지 않았을까. 닭 농장 하나요? 농장으로요? 아, 그렇구나. 손님들이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떠난 노포의 오후. 어머니 벌써 들어가시는 거예요? 피곤해서. 아, 피곤해서. 어머니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근래에 들어 부쩍 건강이 안 좋아졌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다리까지 막 아프시고.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딸의 홀로서기가 벌써 10년째. 혼자서 가게 일을 하다 보면 잊고 있던 옛 일들도 떠오르는데요. 제가 18살부터 했거든요. 뭐 학교를 가야 되는 그 시기에 아버지가 병을 내서 병원에서 수술도 크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내 또래에서 나는 가방 메고 공장에 일하러 갈 때 친구들은 교복 입고 학교 가는 모습에 사실은 친구를 모르고 살았어요. 만나지도 않고. 5남매 중 큰딸로 태어나 학교도 가지 못하고 생계를 이끌어야 했던 그 시절. 원망도 참 많이 했답니다. 집도 없고 아프고 가난하니까 용돈을 받을 때마다 되게 아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을 보러 갈래도 12,500원이면 13,000원을 줄 수도 있고 15,000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잔돈까지 맞춰서 다 그 금액만 줘. 나는 내가 이래 싫었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랬던 것들이 너무 죄송하지. 8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고 나서야 딸은 알게 됐습니다. 힘들었던 날들과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모여 오늘의 노포를 만들고 딸을 생각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말이죠. 노포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듯 부지런함으로 시작해서 부지런함으로 끝나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야, 이것도 아침부터 닭 목욕재계 중이시네요. 네, 샤워 중이에요. 야, 오늘 닭은 싱싱한가요? 아, 싱싱해요. 어떻게 알아요? 학교 선명하잖아요. 어제 땀 많이 흘리던데 샤워했어요? 어제 그 세수만 하고 왔는데. 안 했으면 여기 들어가요, 시원하게. 아, 저기서 같이요? 아, 여기? 얼음이. 아, 닭이랑 같이? 오늘도 어김없이 100마리의 닭이 목욕재계를 마치면 손님들이 노포의 품속으로 들어옵니다. 오래전 부부가 그랬듯 지금의 모녀가 그러하듯 노포는 언제나 제자리에서 삼계탕을 끓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는 고마운 손님들이 있는 한 오래도록 말이죠. 삼계탕 맛이 좀 어떤가요? 밤식구에 항상 맛이 한결 같아요.
선생님, 39년 동안 단골 손님이신데요. 네. 어머니가 해주신 거랑 이렇게 여기 와서 드시는 거랑 어느 게 더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정신만 잘해요. 언급하기는 좀 예민하죠. 여기 빵은 맛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은 못. 아, 진짜 아, 신중하게 네. 말씀하시네요. 이 방송 나가면 안 되겠네요. 인사무휴도 잊지 마세요. 마무리. 저게 별미네요. 신나면 가시네요, 그래서. 정말 깔끔했습니다. 술 아니죠? 지금 이 삼계탕 가게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계속 있으면 좋죠. 건강하게 있는 날까지 지속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 여기 40년 동안 한결같이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아버지 덕분이죠. 아버지가 입원 오셨고 지금도 그때 오시던 손님들이 여전히 아버지 찾으셔요. 덕분이죠 뭐. 누구 덕분이에요? 남편 덕분이에요. 제가 앞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어서 오래오래 동안 계속 가게 유지하시라고 멋진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삼계탕과 인삼우유 40년 세월 뚝배기에 담아낸 건강하고 정직한 진국의 맛 아버지의 깊은 맛을 이제는 예쁜 딸이 이어갑니다. 개그맨 노래도 잘하시네요. 개그맨 원래 가수.